아, 창원 LG 홈 구장에서 오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양 KGC와의 맞대결인데 블록슛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블록슛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록을 하는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네. 아, 양키 쪽이 뭐 이룩 값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유병훈 선수도 그렇고요. 네. 맥킨토시가 날아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유병훈이 오세근을 막는 장면까지. 네. 아, 그러니까 두 개, 유병훈 두 개, 양키 쪽 두 개 이렇게 해서 블록슛 잔치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창원 LG가 57대 49, 8점 차 앞서고는 있는데 3쿼터 막판 흐름은 KGC가 지금 외곽 슛을 통해서 조금씩 따라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LG의 턴오버가 좀 있었어요. 네네. 올해 아슬아슬하게 LG가 이기는 경기도 있었고 지는 경기도 있었고요. 네. 점수 차 지금 그렇게 넉넉한 여유는 아닙니다. KGC 3쿼터 막판의 분위기를 이어갈지. 오세근 한참이나 공을 잡고 있었습니다. 샤클락은 5초 배병준 공을 잡고 양희종. 아 이게 돌아나나.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양우석 석공입니다. 김실애. LG는 메이스 선수를 줘야 돼요. 그렇죠. 더블팀을 가볍게 벗겨내는 메이스. 그런데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안 들어가도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다. 맥킨토시 공격적 맞지. 오버칙 퇴장입니다. 네, 오버칙이네요. 아,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안양 KGC입니다. 네, 여기 또 수훈 선수예요. 유병훈 선수가. 네. 네. 예, 큰 것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러네요. 득점은 비록 16득점에서 멈춰져 있는 유병훈이지만 네. 이렇게 또 역할을 합니다. 오반칙 퇴장 당하는 맥킨토시 14득점 5리바운드 활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LG는 좀 더 포스트 쪽에서의 그 득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디가 지금 공격의 포인트들을 알고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외곽에서 돌다가 외곽 공을 하다가는 KGC에게 또 역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양우석. 그렇죠. 하이로 플레이가 돼야 돼요. 에이스! 파울업도 됐고!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오세근의 반칙. 김수건 선수도 지금 4-8이기 때문에요. 보면서도 네. 김승호는 손을 내밀지도 못했어요. 뭐 김준규 선수나 아, 지금 이제 메이스 선수가 뭐 이제 뭘 받는 거죠? 그 안쪽은. 자유투 밀고 들어갑니다. 오늘 제임스 메이스 자유투 8개 얻어서 4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딱 자신의 퍼센테이지를 맞추고 있는데요. 네. 리바운드를 지금 11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메이스가 볼을 건드렸습니다. KGC 공격. 4쿼터 1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 양우석 선수가 100%를 어떻게 막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잘 막았다고 할 수 있어요. 파울은 나왔지만요. 스피드를 이제 죽일 수 있는 네, 그런 게 해야 되는데 파울을 지금 길을 잘 막았는데 길을 잘 막아줘야 되죠? 그건 파울이 됐지만요. 오늘 거의 뭐 컬페퍼 전담 수비 펼치고 있는 양우섭입니다. 네, 여기 이제 스위치 디펜스까지 수비가 잘 돌아가면 막는데 잘 될 수가 있어요. 양키죠. 김승원 빼주고요. 샤클락 2초 남았습니다. 양희종 림을 맞지 않아 공격 시간 모두 쓴 KGC죠. 끝까지 이제 LG는 수비에서 어렵게만 해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한의원 준비라고 있네요. 김승희 감독이 한의원 선수로 호출했고요. 마스크가 갑갑하니까 이제 벗고 있다가 네. 감독이 부르면 또 바로 착용하고 이게 불편해요. 네. 많이 불편하거든요.
시야도 각이 좀 안 나오고요. 양희종 선수를 잠시 불러드렸습니다. 김실의 파울입니다. 다리에 걸렸다는 판정. 펄페퍼의 파울. LG는 이제 공격에서 조금 더 넓게 김실의 선수가 우격을 더 잘할 수 있게 더 넓게 만들어주거든요. 4쿼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4쿼터의 파울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KGC가 벌써 3개를 했어요. 네. 더블팀이 들어갈 경우에 움직임. 아, 지금은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한이원, 펄페퍼, 배병준 잡자마자 서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을 따내는 한이원. 오세근. 더블팀 믹사이드. 배병준 서점. 길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이 들어갔네요. 김실의 메이스까지 볼을 잡고 토파이트. 그렇죠. 이제 메이스 선수 이렇게 김지철 선수가 넣을 수 없는 상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볼이 튈 때는 좋은 공격 방법이 나왔어요. 펄페퍼 석점 뒤에서 만들어내고요. 역습이에요. 어느 패스 양우섭이 받았습니다. 김승원 막았지만 1-1을 통과. 이제 사실 그 슈플락이 좀 불안했거든요. 앞에서 잘 공을 받아 연결시킨 양우섭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양우섭의 첫 득점인데 네. 여기서 김승원 거기에 캐커퍼 선수도 뒤에 있었기 때문에요. 노랗게 걸릴 뻔했어요. 김승원이 파울을 끊지도 못한 것은 사라지기였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작전시간을 요청한 안양 KGC. 7분 32초가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펄페퍼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소음이 심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네. 펄페퍼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김승엽이 이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펄페퍼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글쎄요. 또 작전 시간 후반반에 국내 선수들에게 주문을 넣었던 김승기 감독이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아까 말 하나 들어서 넣었죠? 네. 3점 진짜. 어제 중계였는데 휠슨 감독이 또 이제 이렇게 하면 100점 100패라고 한 게 저희 방송 중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김실의 파울입니다. 배병준이 공을 잡기 전에 김실의가 파울을 했습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되는 김실의. 네. 지금이 LG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비가 이게 이제 잘 맞아 들어가면 더 점수를 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하죠. 아 지금 오세근이 어렵게 네, 잡았어요. 시간에 쫓겼었습니다. 림에 맞았고 리마운드 베이스. 위에서 걸어가네요. 네, 이런 거죠. 아울렛 패스 또 양우섭이 네. 받아서 해결. 네, 쉬운 그 속공 원패스의 꼬미까지 예, 접근해가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거 뭐 LG가 지금 계속 수비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15점 차 리드를 벌려놓는 창원을 줍니다. 헬페퍼, 오세근, 한의원, 오세근 잡고 앞에 유병훈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세근이 현재까지 4득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요. 베이스! 베이스 득점! 동행무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KGC의 골밑이에요. 베이스 20득점 돌파. 김승원 그 곳이 마땅치 않아요. 펄페퍼 양우섭 스크린 걸립니다. 오세근 파울이죠. 메이스의 반칙. 공격시간 2.9초. 메이스 선수가 이제 준비가 수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세근 선수에게 볼이 들어갔을 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발이 늦어서 파울이 선언이 되죠. 자, 오세근이 지금 4득점 현재 묶여있고 2점 시도가 오세근이 10번 중에 하나밖에 성공을 못 시켰어요. 네. 국내 선수들, 특히 이제 오세근, 양희종 선수가 부진하니까 팀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유투 1구도 실패.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엘지는 이렇게 뭐 서두르 세트 플레이를 하더라도 정확한 세트 플레이. 김치래 오른쪽으로 돌파. 백슈. 네, 이런 게 또 김치래 선수의 장점이죠. 8득점. 김은태. 김승원 스크린. 기습 점퍼. 네, 잘해봐요. 네이스가 오늘 리바운드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3개 잡아주고 있는 네이스. 김윤태 파울이면 나오네요. 지금 KGC에서는 이제 그 45도 코너나 이런 데서 순간적인 더블팀 수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서 수비가 돼야 될 텐데요. 자, 5반칙으로 맥킨토시가 나가면서 글쎄요, 따라붙을 동력, 엔진을 한 축을 잃어버린 KGC입니다. 네, 리바운드, 득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맥킨토시가 나간 것이 조금 많은 그런 공격이나 수비에서 좀 걱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C는 섹스맨 김철욱이 투입되었습니다. 펄페퍼 돌파, 미리 빼줬습니다. 김승원 처리 확보, 놓칩니다.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20득점 14리바운드, 제임스 메이스. 양우섭이 뒤에 놓쳤습니다만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득점. 그렇죠? 가공할 존재력입니다. 네. 대항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득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태 직접 주도를 해봤습니다. 김철욱이 잡았고 헤들레이즈 슛이 안 들어가요. 김승원 수비의 부담 메이스 선수 의식했어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상황이 보이고 좋았네요. 김신은 빠릅니다. 너무 탄력을 살리다 보니까 멀리까지 김신은 가갔는데 괜찮은가요? 일어났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5대4요. 김승원 백슛. 이게 또 이운 것을 못 넣고. 네. 김승욱이 시도한 슛들이 연습 때는 다 들어가는 슛들인데. 네. 4쿼터 득점 차이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엘리드 컷 트러블이 맞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톱에서 커팅을 들어가면 어서 득점 패스를 맞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빨라서 김치가 선수가 카메라와 충돌을 하고. 네. 션이랑 다행히 부딪혔습니다. 김실해. 맥킨토시는 파울 아웃이 참 오늘 집됐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4쿼터 3분 32초가 남아 있는데 자체 KGC가 60점도 돌파가 어렵지 않나. 4쿼터에
1득점입니다. 네, 너무 성공률이 떨어졌죠. 아니 6분 30초가 지금 지난 네. 시점에서 1득점이에요. 오늘 KGC가 전반전에도 28% 성공률 너무 낮아요. 블락 당합니다. 라이크로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KGC입니다. 네. 그레이가 블락 타이밍 잘 잡는데요. 네, 잘 잡아요. 오늘 블락슛이 그레이가 3개고요. 네. 뭐 그레이가 있지만 뒤에 또 김정규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네. 조지 휴대를 투입시키면서 김종규를 빼냅니다. 현종 감독은 일단 승리를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교체를 해주고 있네요. 이원대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이원대도 유니폼을 이제 갈아입고 KGC를 첫 상대하는데요. 한의원, 샷클락은 5초. 안 들어가요. 김승원, 복슛. 그렇죠. 이 선수가 리바운드라든지 구준율을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선수는 특징이 넣어줘야죠. 3쿼터. 네,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했어요. 20점 차. 이원대 막혔습니다. 공격 시간 3초 남았고 양우석 블락 당합니다. 4년의 KGC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0여 초. 더 외곽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야 돼요. 아 이것도 안 들어가죠? LG 입장에서 한층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인태가 나와 있습니다. 스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양팀. 조지훈 막는 선수가 없었습니다만 슛 놓칩니다. 김승원 선수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 2대2로 갈 건지. 펄페퍼 외곽 터지지 않습니다. 아 4쿼터 너무 슛이 안 들어가는 KGC입니다. 현재까지도 4쿼터에 3쿼터. 아 좋아요. 3 드리블 터치. 아 이런 것들을 넣어줬어야죠. 끝까지 뛰고 있는 컬페퍼. 김승원 스크린. 백앤롤. 그렇죠. 두 점 올리는 김승원입니다. 네, 김승원 선수의 강점은 이제 미드포스트 이런 것 쪽에서의 움직임. 김인태가 네. 등장합니다. 네. 창원 LG에서도 정준원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준원 선수는 올 시즌 첫 출전인데요. 1분 20여 초 남아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6맨들이 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어가고 있어서요. 그렇죠.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그 맥키즈 선수가 파울이 빨랐고요. 지금 두 선수, 특히 이제 그 김승기 감독이 설페퍼 선수의 조금 그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이런 부분. 야투 성공률이 저조한 거, 이런 것이 KGC가 지금 안 됐고요. 안정환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오늘 경기 흐름은 어쨌든 메인스가 전반에 좀 득점이 안 나올 때 네. 유병훈 선수의 또 활약을 빼놓을 수 없고요. 오세근이 5득점으로 묶였습니다. 5득점. 양희종도 득점이 뭐 별로 없죠. 양희종, 오세근이 지난 경기 합쳐 40득점했는데 오늘 합쳐도 8득점이에요. 네, 양희종이 3득점인가 그렇습니다. 네,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저조하고 거기에 또 외부 선수 파울아웃 나갔고 뭐 경기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 득점 해결사가 더더욱 좀 필요해 보이는 현재 경기입니다. 그렇죠. 배병준 선수가 조금 풀어줬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좀 일찍 터졌으면 했는데 안타깝고 평균 20득점 네. 넣어주는 컬페퍼도 오늘 9득점이고요. 이제 들어가네요. 배병준의 석점. 그래도 오늘 배병준 선수가 석점을 4개나 넣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배병준 선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경기에서는요. 네. 4쿼터 끝까지 남은 시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 KGC고요. 네. 7.1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대로 창원 LG 뭐 실시되는 상황인데 경기 종료가 되면 유병훈 선수를 저희가 준비해서 그렇죠?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어요. 유병훈 네. 선수가요. 공격 득점,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브락이라든지 후진대. 오늘 LG는 유병훈 선수 때문에 이겼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이런 날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꼭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훈 선수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뛰었고 네. 어떻게 해서 잘 뛰었는지 16득점을 유병훈 선수가 기록했는데 사실 뭐 전반에 거의 기록한 득점이고요. 그 밖에 수비에서의 공헌도도 네. 상당히 좋았었던 유병훈 선수입니다. 아, 1쿼터에 유병훈 선수가 16득점을 기록했네요. 다시 보니까 오늘 16득점이 모두 1쿼터에서 네. 기록한 득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득점보다는 이제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죠. 네. 유병훈 선수가 지금 중계석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슛도 오늘 두 개가 있었고 네. 유병훈 선수가 팀에 꼭 필요한 활약을 오늘 경기에서 에프란같이 해줬습니다. 사실 앞서 오세근을 막아내는 장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결정적이었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자, 중계석에 유병훈 선수가 앉았습니다.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병훈 선수의 활약 장면을 지금 화면으로는 흘러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의 수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유병훈 선수를 만나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저도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할 정도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16득점 활약이었는데 네. 굉장히 경기가 잘 풀렸어요. 네, 뭐 감독님께서 특별하게 주문하신 것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하라고 해주셨던 게 오늘 좀 슛 감각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유병훈 선수가 그래도 이제 슛은 자기 몫을 갖고 있는 네. 그 30%대의 3점슛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 너무 그 잘 들어갔어요. 네. 비결이 있을까요?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제가 그 믿음을 갖고 했던 게 그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오세근 선수의 그 슛을 블락을 했어요. 네. 아,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블락이라는 것보다 좀 가로채기 느낌으로 제가 좀 해봤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잘 걸려가지고 세근이 형을 제가 막았다는 거에 대한 좀 기쁨?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에 정말 그 경기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네. 현지혁 감독이 그만큼 이제 신뢰를 한다는 건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번 시즌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그 시즌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복귀를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늦게 복귀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 하나로 저를 계속 믿어주시니까 제가 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게임도 많이 보고 한 결과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고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비시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집 해제도 있었고 네. 또 결혼도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나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는 뭐 결혼 홍보대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또 와이프가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네. 좋은 경기 매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부인 되시는 분에게 영상 메시지 하나 좀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가라.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항상 잘해주면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게. 고마워. 사랑해. 네. 아 참 이 결혼하고 이렇게 또 잘 풀리는 선수가 나와서 네. 좋은 그런 모습인데 올 시즌에 유병훈 선수가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 그 팀 목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안 풀릴 때나 또 경기가 잘 운영이 될 때 또 거기서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12년도에 지명되고 나서 경력이 그렇게 짧은 선수도 아닌데 프로 선수로서 이제 경력이 쌓여가면서 좀 느끼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최근에 많이 하나요?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경험의 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매 경기 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생각이 금방 날 만큼 좀 자주 중계석에서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병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계 예고 드리겠습니다. 부산 KT와 원주 DB의 맞대결 11월 2일 저녁 7시 20분부터 IB 스포츠 통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원 LG의 3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줄이겠습니다. 정태균 해설위원, 아나운서 정찬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